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타이밍 계산법입니다. 타이밍. 자, 예전에 제가 한 달 전인가, 네, 타이밍 계산법 1에 여러분들께 강의한 적 있죠. 손목의 역할에 대한 얘기고, 그 두 번째 시간에도 또 손목의 역할 타이밍 계산법 2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강의를 조금 더 업데이트한 여러분들께 좀 더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우선 오늘 이 강의는 타점이 늦는 분들, 자꾸 밀린다, 나는 크로스로 치고 싶은데 자꾸 다운드라인 전에게 걸린다,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되는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을 칠 때 임팩트 부분 때문에 혹은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 부분 때문에 타점이 밀리거나 크로스로 가지 않는 원인들은 정말 상당한 다양한 그런 공의 상황에 따라 잘못된 부분 혹은 내가 타이밍적인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밀리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치는지, 어떤 타이밍으로 치는지, 어떤 공이 왔을 때 이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테스트를 하면 가장 좋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몽키 테니스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는 대부분 한 70% 이상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를 테스트한 후에 알려드리는 강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팩트 부분인데요. 지금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임팩트 요 부분입니다. 자, 대부분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크백을 빼는 부분 혹은 준비 자세에서 스플릿이 늦으면 타이밍 자체가 늦겠죠. 그건 다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임팩트에서 중급자일 경우에는 그런 스플릿 타이밍이나 테이크백 동작은 거의 대부분 다 늦지 않아요. 임팩트 부분에서 주먹의 길이, 그 다음 헤드 스윙의 길이 때문에 늦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테이크백을 빼고 난 다음에 임팩트까지 스윙을 나올 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초급자 때부터 이거는 좀 전례적으로 배우죠. 주먹을 먼저 끌고 나와야 한다. 주먹을 많이. 자, 주먹을 먼저 끌고 나오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먹을 끌고 나오는, 맞습니다. 주먹을 먼저 끌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 주먹을 끄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먹을 끄는 시간. 자, 내가 여기서 테이크백을 하고 난 다음에 임팩트까지 스윙을 가져 나올 때 주먹을 끄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타이밍이 늦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주먹이 여기서 보드캡 자체가 끌고 나오는, 보드캡 자체를 끌고 나오는 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밀립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주먹이 끄는 시간이 줄어들고 헤드 회전이 돌아가는 시간이 빠르면은 안 밀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테니스장에도 중급자분들이 연습하실 때 보면 자꾸 이렇게 주먹 끌고 나오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주먹 끌고 나오는 연습을 하실 때 잘못된 연습 방법이 뭐냐면 임팩트 지점까지 주먹을 끌고 나오는 것 때문에 자꾸 타점이 늦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먹을 여기까지 임팩트 부분까지 끌고 나옵니다. 계속.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올렸던 것처럼 이 시간 계산법 자체가 맞지 않아요. 테니스라는 공은 계속 진행형이니까요. 자, 그럼 제가 공을 치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주먹을 많이 끌고 나오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요 불멍이 앞에 있어서 주먹을 많이 끌고 나오면 이렇게 자꾸 밀림 현상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초급자들 같은 경우에 이 주먹을 끌고 나오는 걸 너무 인지시켜버리면 공이 오른쪽으로 상당히 많이 날아가요. 그죠? 다시. 자, 주먹을 많이 끌고 나온다. 주먹을 많이 끌고 나온다. 그럼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의 방향이, 그죠? 물론 중급자 정도 되면 주먹을 끌고 나오는 게 이만큼 끌고 나오진 않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지 않겠죠. 그래서 좀 공에 힘을 주더라도 내가 크로스로 공이 날아가지 않고 전위에 딱 치기 좋은 위치로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서 팩트가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주먹을 끌고 나오는 시간, 그 다음 헤드가 돌아가야 되는 시간. 자, 요 타이밍 계산에서요, 진행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진행력. 자, 그러면 주먹이 끌고 나오는 시간에서 오늘의 팩트는 헤드 회전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팩트예요. 자, 주먹을 끄는 시간을 줄이면서 주먹이 끄는 시간 줄이면서 주먹이 끄는 시간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헤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야지만 헤드가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먹이 끄는 시간, 헤드가 돌아가는 시간을 따로 구분해 버리니까 이게 뭔가 연결성이 없는 것이죠. 자, 주먹이 끄는 시간 플러스 주먹이 끄는 시간이 짧은 지점에서 바로 헤드가 바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먹을 끌면서 헤드도 같이 이게 하나의 스윙으로 연결되도록.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나 초급자들한테 테이크백에서 팔로우스로우까지 스윙하는 동작 연습하실 때 절대로 임팩트에서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건 진행형이니까요. 자꾸 이런 임팩트 면을 만드는 연습은 사실 크게 좋지 않아요.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왜냐면 여기는 멈추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이 구간은 무조건 진행형으로 휘둘러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공이 레트에 걸리면 그냥 내가 임팩트 면을 보지 않고도 아 이거는 내가 임팩트 면이 닫혔구나, 그냥 공이 날아갔을 때는 내가 이게 임팩트 면이 열렸구나, 날아가는 공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내가 여기서 임팩트 면을 계속 이렇게 직각으로 만드는 연습은 별로 크게 도움 되지 않습니다. 진행형이라서요. 자, 그러면 자 공을 칠 때 자 주먹이 끄는 시간 플러스 바로 헤드 자체를 빨리 풀면서 공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헤드를 풀면서 주먹을 끄는 시간이 길면은 헤드가 안 돌아갑니다. 손목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 손목이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두 손가락으로 치면은 보세요. 두 손가락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는 힘으로 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지금 뒤에서 보시면 제가 뭐 팔로 세게 다 잡고 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테니스는 결국 요 타이밍인가요? 이 타이밍. 그러면서 임팩트 지점에서 얼마나 이 직각을 잘 만드냐에 따라 구력에 따라 이제 구력이 오래될수록 이 면을 잘 만드는 거고 구력이 짧을수록 이 면이 흔들림이 많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 주먹과 손목, 주먹을 끄는 시간과 손목을 쓰는 이 시간은 무조건 연결성,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절대 구분되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한번 포인트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상시보다 밀리는 샷도 좀 더 쉽게 크로스 혹은 다운드라인, 다운드라인을 칠 때도 마찬가지죠. 다운드라인을 칠 때는 크로스보다 주먹을 끄는 시간이 조금 더 지연시키고 치면 다운드라인을 가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